3년차 나무 손치는 거 노지 형 가르쳐 드릴게요. 아, 지금 막 보니까 순치는 거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위로 쓴 가지 바깥으로 말고 이 가운데에서 하늘로 솟은 거를 잘라 주세요. 더 이상 성장을 막아 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씩 쭉쭉 막아 주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겉에는 달려도 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지 수형이 나왔으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알아서 더 빼실 건지 아니면 자르실 건지 여기서 내가 이만큼만 달 건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냥 요만큼만 달래요. 뒤로 와요,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숨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눕혔을 때 마디와 마디 사이에 겹혀지죠.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바람을 방해하죠. 그래서 먼저 요걸 하나 잘라주고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잘라주고 해서 항상 숨치기는 태양 바람, 약, 요세 가지만 하면 그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끝에 달린 건데, 네개 달렸는데, 하나만 따주고, 밑에 따주고,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관 확보. 공관 확보입니다. 그럼 내려갈게요. 여기 달렸죠? 달렸죠? 자, 이런 거 안에, 요런 거 보이는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달려도 조그맣고 상품 안 됩니다. 밑에 가려서. 그러면 요런 거, 네개 달린 거. 하나 따주고. 자, 이렇게 된 거, 위에 겹치잖아요, 내려와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죽은 거 이제 더 이상 안 튀어나갑니다. 요런 거 정리. 왜냐면, 걸리니까. 그러면, 요 가지. 하나, 둘, 셋, 넷. 항상 밑으로 쳐진 가지는, 근데 이제 요거와 요게 걸리죠. 하나만 따줄게요. 따주고. 그 다음에 요세 개. 이렇게 따주고. 이제 쭉 내려가 볼게요. 보세요. 쭉. 쭉쭉쭉. 그럼 밑에까지예요. 밑에 네개 달렸어요. 네개 터졌어요. 하나 따주고 쭉 보니까 요거 하나 따주고 밑에 자세히 찍어줘. 그러면 요렇게 자 내려갈게요. 쭉. 자 밑둥에서 지금 이제 여기서 새순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쪽에서 터졌어요. 그럼 가지를 받는데 요게 가지가 될수 있죠. 이제 계속.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지금 30, 40cm 이상 넣는데 내가 더뺄 건지는 내비두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 여기서 이만큼 키울래 오래 그럼 순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윗구멍에서 이 밑에 나온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되죠. 깨끗하게. 왜? 이 가지 신발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싹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 가지 하나에 지금 이제 또 입줄기들이 나와서 열매를 달겠죠.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쭉 위로 요놈이 이제 가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위로 쳤죠. 그냥 얘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 그러면 밑에가 좀꽉 찼잖아요. 안으로 들어간 것들은 좀순좀 쳐주고 따주고 자 갈게요. 요렇게 요놈 됐어요. 자 겹가지인데 잘 봐요. 새순 나왔고 얘는 겹가지예요. 근데 이둘다 지금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겹가지 같은 경우는 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새순이 터졌단 말이에요. 일단 지켜보자고.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온 것들은 싹 쳐주는 거예요. 왜? 얘야 얘가 이제 나갈 때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두개 나온 거 하나 따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히 조금 공간을 더 넓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은 완성. 요렇게 완성. 자, 이놈 갈게요. 이놈 잤는데 지금 안 터졌어요. 가지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과감히 잘라주시고. 이놈도 지금 과감히 터져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잘라주시고. 이런 거 가지 정리해주고. 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요놈 자 가지 안에서 세 개가 두 순이 터졌어요. 자 이놈이 이제 가지로 나가겠죠 100%. 야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저는 여기까지만 잡아주고 한 마디 더 자를게요. 그리고 안을 공간 확보 시켜줘야 되겠죠. 따주고 몇 분이야? 아 너무 4분 20초. 길다. 자 이렇게 따주고 또 새순 따주고 뭐 요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됩니다. 요것도 가지니까 아까 지금 했던 저 방법대로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